LG 디스플레이, 애플의 OLED 공급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밀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외신 블룸버그에 나온 소식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200만에서 400만 개 OLED 패널을 공급할 듯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LG 디스플레이는 긍정적인 소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매우 물론 네, 공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내려갑니다. 왜 그럽니까? 네, 그 사실 그 애플 쪽에서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OLED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원화하기 위해서 LG 쪽으로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 BOE까지도 확장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디스플레이 주가 하락은 역시 실적 악화가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LCD 패널 관련된 가격이나 혹은 OLED 중에서도 대형 OLED 쪽으로 실적이 매우 좋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이 LCD 관련된 이제 실적에 대한 악화는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업체들 자체가 6월 달 좀 기점으로 LCD 패널 관련된 기업들의 적자 전환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던 돈을 벌어줬던 사업 자체가 적자로 전환했다는 부분, 향후에 이 대형 OLED에 대한 이제 공장의 증설이나 혹은 중소형 OLED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비용들이 이제 기본적인 사업에서 충족을 못해 줄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앞으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LCD 관련된 사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공급 과잉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성장성들이 부각되더라도 이런 실적 악화가 주가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애플에 OLED 패널을 공급할 듯이라는 소식이 외신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이슈로 전해드렸는데 사실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죠? 사실 그 OLED에 대한 이제 애플의 LG 그룹에 대한 지원은 사실 재작년부터 언급되어 왔던 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중소형 OLED에 대한 연구 개발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애플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 OLED에 대한 가격을 높게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여러 가지 다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아이폰 10에 이제 OLED를 적용했었는데 이 아이폰 10에 대한 이제 수요나 혹은 실적들이 판매 수량이 성공적이지 못했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실적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사실 9월 달부터 이제 또 신제품 출시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량과 매우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LG 디스플레이 차트 자체도 9월 달에 아이폰의 신제품이 그 판매가 성공하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은 가운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 처음으로 첫 번째로 나누어 봤습니다.